레벨 2 이그제미네이션, 그죠? 레벨 2 이그제미네이션 샘플입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Node.js Index에 연속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전 수업도 이걸 보았다고, 다 공부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문제, 이 샘플 문제는 첫째, 두 명의 사람 지서입니다. 사람 지서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각각의 국가에 대해서. 어느 국가죠? Rest Countries EU 사이트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국가들이죠. 어디 갔나? 여기 있군요. Rest Countries EU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쭉 보면 뭐 all 부분 있잖아요. 요걸 보시면은 모든 국가에 대한 정보들이 다 이렇게 아름답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국가 수를 헤아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93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유엔 회원국들이 다 이게 등록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헤아려 볼까요? 생각난 김에 20249고 맨 위에가 오 이렇게 많을 수가 없는데 2000개가 넘네요. 그럴 리가 없죠. 이게 1년 번호가 12345가 아니고 5597 이렇게 막 뛰어넘어가 있으니까 지금 하나씩 헤아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정보를 가져와서 각 국가별로 그리고 각 국가별로 또 화폐가 있어요. 커런시 있죠. 커런시 각 국가별로 아프가니스탄은 AFN이라고 하는 코드, 네임은 아프가니 뭐 심벌은 이렇게 적습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뭐 오래 불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국가들을 불러와서 여기 있는 국가들 각각에게 해당하는 두 명씩 각 국가별로 두 명씩을 지서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뭐 일일이 손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좀 더 프로그램으로서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겠죠. 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은 하나하나 국가들 손으로 하드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데이터를 불러와서 자동으로 두 명의 지서를 할당할 수 있도록 이름은 어떻게 할당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셔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금이 만들어지게끔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네임 들어가고 다음에 텔리폰 넘버 내셔널리티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내셔널리티는 거기서 그 데이터에서 불러와서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넣어주면 되는데 아이디를 좀 바꿔주세요. 아이디를 이 텔리폰 번호를 아이디로 하세요. 네, 텔리폰을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뭐 로데시 언더스코어죠. 언더바 언더스코어 로데시를 하고 다음에 아이디에다가 이 텔리폰 번호를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 아이디는 안 생겨요. 이거는 아이디라고 하는 것이 없을 때만 만들어지게 됩니다. 직접 테스트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전에 보면은 어떻게 만들었나 얘기 있잖아요. 이걸 그냥 아이디로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앞에 언더바를 해주고 그죠?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이렇게 안 됩니다. 한번 돌려볼까요? 그러면은 컨솔로그 되겠죠. 컨솔로그 내보면은 보다시피 아이디로 여기 전화번호 들어가고 여기 있던 원래 있던 아이디는 없어졌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전화번호가 아이디가 됩니다. 이 아이디가 뱅크 어카운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를 추가를 해서 밸런스를 추가를 하는데 이 금액을 콤마를 안 찍었군요. 뭐 지금 뭐 3, 4, 5, 6, 7, 8 정도의 밸런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KRW가 되겠죠. 자동으로 코리아니까 그죠? 그래서 스탠다드 표준화폐 나중에 우리가 요걸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따가 우리 표준화폐를 쓸 거예요. 스탠다드 커런시를 이용한 그런 뱅크를 코딩할 겁니다. 뱅크 using 스탠다드 커런시 그걸 지금 간단하게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 넣고 밸런스 외에도 다른 항목이 뭐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네요. 기억이 안 나니까 나중에 생각나는 대로 추가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요걸 트랜잭션을 한번 여러분들 구성해 보시라는 겁니다. 어떤 트랜잭션이냐니까 보니까 두 명의 지서들 간의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사고 팔고 하는 거죠. 뭐 물건을 사고 돈을 보내주고 하는데 요는 뭐냐니까 이 두 사람의 지서 지금 사람이죠.
휴먼 짓슬입니다. 사물은 나중에 사물도 해요. 지금은 사람만 생각합시다. 근데 이 사람들의 국적이 같을 수도 있고 혹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둘 다 한국 사람인 두 명의 짓설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은 한국식 사람이고 한 사람은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이 화폐 단위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내셔널리티가 재팬이 되면은 이 밸런스 이거는 재패니즈 N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걸 하나 넣어줄까요? 그냥 보기 좋게 커런시 해서 이거는 KRW 지금 한국이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주피터가 국적이 일본이다라면 이건 어떻게 되나요? 이 금액은 재패니즈 N이 되겠죠. JPY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것도 불러오세요. 이것도 불러오는 건 어디서 불러오느냐니까 조금 전에 봤던 거 뭐예요? 그 레스터 컨트리즈 에스플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 아니네요. 여기서 불러오면 됩니다. 여기에 딱 크런시 코드가 있으니까 가져오면 되겠죠? 코드 가져오는 게 웹에서 데이터 불러오는 것도 이번 기회에 연습도 되고 좋죠. 그렇게 하십시오. 그걸 가져와서 그렇게 해서 두 사람들 간의 거래를 국적이 다른 사용하는 통화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을 당연히 익스체인지 포린 익스체인지 해야 되겠죠. IGN 익스체인지 요거는 우리 언제 했죠? 그러니까 Node.js 인덱스 여기서 실습했던 주제잖아요. 그때 문제로 나왔던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실 때쯤이면 요 해답이 그 GitHub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 GitHub 그 내용을 참조하셔가지고 실시간으로 한국 사람이 일본 오사카에 가서 라면을 한국에서 사 먹었는데 돈을 계산한단 말이에요. 계산할 때 그냥 자기 계좌 한국 사람 홍길동의 계좌에 있는 이 금액을 해서 그 우동값이 예를 들어서 뭐 100엔이다. 그럼 100엔을 지불하면 돼요. 지불하는데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이 환율이 변환되어서 지불되는 거죠. 그죠? 그 환율은 어디서 가져오면 되나요? 그거는 우리가 픽셀 IO에서 가져왔었죠. 픽셀 IO 얘기입니다. 여기서 환율 정보를 가져왔었는데 이전에 했던 거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죠? Node.js in-depth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요 레벨 2 익스체인지를 이용해서 거래를 세틀먼트 하라 말이죠. 그죠? Settle transactions using foreign exchange program. 이 프로그램 어디 있습니까? 이건 아마 GitHub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요즘도 GitHub에 있을 거예요. GitHub에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작성해 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레벨 2 example에서 우리 OpenSSH 플랫폼 코딩에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